신명기 8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산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그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중요한 여정의 마지막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확인시키고 계십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샘, 물이 있어서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나무, 또 석류, 감람나무, 꿀, 이 모든 것이 그 땅에서 나올 것이고 또 산에는 철도 있고 동도 있어서 아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먹을 것이 모자랄 것이 없고 부족할 것이 없다.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어디에 축복과 비슷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각종 열매 맺는 실과와 모든 보석과 또내 강에 근원을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거기에 두어 거기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예비하신 축복과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리고 다스리는 중요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을 좋은 환경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중요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부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입니다. 아들이 그 아이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자녀들을 혼내기도 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 요즘은 정신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 가지고 이 부모가 자녀를 본인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학대하는 경우 또 자녀를 뭐 포기하는 경우 정말 자녀가 굶어 죽고 있는데 남자친구하고 놀러 가 가지고 그 돌아와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경우 뭐 너무 끔찍한 뉴스들이 많이 있지요. 그건 비정상적인 부분이고요. 정상적인 부분은요. 그 자녀를 위해서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한국은 특히 요즘 애를 하나만 낳는 분위기가 많다 보니까 이 아이 하나에게요, 모든 정성을 다 쏟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키워갑니다. 이 부모님들도 공부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자녀를 잘 키우냐. 그래가지고 뭐밤 잠잘 때까지 책 읽어주고 하루에 3시간씩 책 읽어주고 이런 부모님도 많더라고요. 야, 그 자녀들이요, 확실히 공부를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서부터 책을 읽고 듣고 하는 부분이 발달돼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 자녀들한테 그렇게 합니까? 어쨌든 부모님의 마음은요, 이 자녀를 성공시키고 싶은 겁니다. 이 자녀가 어른이 됐을 때 세상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가 하기 싫다는데도 그렇게 하고 뭐 못하는 것도 격려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선물을 주기도 하면서 자녀에게 자꾸 교육시키고 자녀를 훈계하고 자녀를 키워갑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리더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성공한 사람의 삶의 그림을 갖고 있어서 그러죠.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징계함 같이 그렇게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배, 기도, 또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살릴 중요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영적 그릇으로, 육신적 그릇으로, 또 삶의 그릇으로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응답의 땅, 중요한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우리 눈에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우리가 성공하고 편안하고 이것만 보인다면 아우 먹고 살면 되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찮게 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세상 살릴 수 있는 빛으로 갱신시켜 가시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하나님의 사명과 상관이 없다면 아우 나 이대로 살다 죽게 놔두세요. 또뭐내 타고난 성격이 이렇지 또나 중심 또내것 중심 내 원하는 내 소원 중심 뭐 거기서요 크게 벗어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광야 40년 동안 동일하게 했던 말입니다. 왜 굳이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냐? 애굽에 먹고 살기가 훨씬 편한데 애굽에 그냥 있지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게 하냐? 어저께 함께 나누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갱신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풍성한 응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응답과 은혜는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아니죠. 어쨌든 부모님은요, 자기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 해주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우리를 갱신시켜 가십니다. 먼저 우리의 응답의 열쇠는 뭡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어려움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긴 한데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도 바꿔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전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그냥 배부르고 먹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좋은데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러면 요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부족해서 못합니다. 어떤 집에 이렇게 TV 화면을 보니까요. 옷장 가득 강아지 옷이 있어요. 야, 강아지 저거 불편할 텐데. 강아지도 뭐 이렇게 모자 씌워놓고 옷 입혀놓으면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주인들의 욕심이겠죠. 주인들이 보기에는 이쁘니까 옷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 집에 이렇게 사람들이 선물 주는 것도 또다 강아지 옷만 선물 준대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있는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흑암과 사단과 저주의 실패, 지옥의 세력이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그 후대를 부르셔서 이 땅에 메시아 보낼 언약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보낼 땅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메시아 언약 붙잡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빛을 비춰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는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다 얻긴 했는데, 반복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로다. 하나님이 언약 회복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세계복음화에 언약 잡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복음 운동이 전 세계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고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 부족함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광야길 그 힘든 길을 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단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길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불신앙을 제거하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영적 그릇으로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가나안 땅에는 부족함 없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할 수 있는 비밀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더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똑바로 믿어라. 하나님 바르게 섬겨라.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두 마디로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내 이웃,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모르고 죄와 저주와 지옥 가운데 살고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정말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과 전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두 단어를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족의 또 우리 이웃의 그리스도의 빛을 모르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단의 존재도 알지 못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하신 에덴의 축복 속에서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귀한 사명을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의 그릇으로 준비시켜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되 살리는 자로 부르셨사오니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육신에 새힘을 얻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셨사오니 먼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되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지역에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237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며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